첫 번째 사연 조은아 씨의 사연입니다. 조은아 씨는 위로 언니 둘, 밑으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네 살 때 엄마가 암에 걸리시면서 아버지 혼자 네 명의 딸을 기르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에 어머니께서 생후 5개월쯤 되는 막내 동생을 입양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얼마 후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 있는 새엄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고모는 아버지가 아이 넷을 키우기엔 힘들다면서 가장 어린 조은아 씨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다가 돌봐주셨습니다. 친가족이 생각날 때마다 조은아 씨는 엄마가 투병 중이실 때 초코가 들어있는 동그란 사탕을 두 개 주셨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형제들 얼굴도 모르는 여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언니들과 함께 여동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동생은 1983년 10월 12일생으로 한국 나이로 41살쯤 됐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태어났고요. 당시의 이름은 주연옥이었습니다. 1984년 봄에 강북구 삼양동 양씨 집안으로 입양이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이 동생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조은아 씨는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을 했고 오늘 패자부활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동생에게 연락은 왔었는지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아니요, 연락은 전혀 없었고요. 아이고. 지인분들께서 방송 보시고 함께 많이 울어주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에 연락도 주시고 해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네. 여전히 동생을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한 거죠. 네. 가족 모두 네, 그 가족의 염원을 저희 시청자들도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생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휘휘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조은아 씨의 오늘 무대 정희송의 니미어입니다. 니미어 니미시여 기어이 가시나요 뒷산에 좁동새가 여태도록 우는데 가시면 가는 오늘도 내일이 님의 향기뿐인데 님이여 님이시여
정의송의 님이어를 아주 열창해 주셨습니다.